오늘은 춘천도 드디어 공공배달앱이 12월 18일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출시하겠다고 춘천시가 전했는데요. 현재 춘천시에 4,600여 개에 달하는 외식 업체가 있는데요. 벌써 시범 운영 기간에 280여 곳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춘천시가 유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공공배달앱을 만들었냐? 바로 건당 최대 12%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달 어플 다들 아시죠? 요요 배달앱이죠.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춘천시에서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을 만든다고 해서 C프렌즈가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촬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전에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 사회적 경제관 신민아 중무관이라고 합니다. 공공 배달앱이 쉽게 말해 뭡니까?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공공 배달앱이란 민간 배달앱에서 하는 그 배달앱을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번에 그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이름도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저희가 총 한 2,800개 정도 지금 공모가 들어와서요. 그 중에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블럽업내로 선정되었습니다. 전 진짜 얘기 못 들었거든요.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 그 많이 어떻게 2,800명이나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이게 지금 개발 거의 막바지인가요? 아, 네. 저희가 지금 참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격 출시는 내년 2월 예정하고 있지만 시범 운영은 올 12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이게 이거를 만들면 좋은 점이 가맹점주한테 뭐가 좋은지? 일단 가맹점주들은 중개 수수료와 가입비, 광고료 등 없이 무료로 이걸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소비자들은 모바일 춘천사랑 상품권을 저희가 이제 그 기능에 넣을 건데요. 그러면 10%로 할인을 받아서 배달앱을 이제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뭐 배민의 라이더들이나 네. 그런 배달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 어플을 사용하시면서 배달도 같이? 네, 저희가 지금 다 배달까지 주문부터 배달까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을 위한 사업인 거죠? 사실은 이제 배달앱이라는 게 가맹점주와 이용자가 있으시니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시민들이시니까 모두에게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단은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는 이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 시민 대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지원 사업인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우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시민들도 이제 저희 춘천시 공공배달의 블럽업내를 통해서 배달 주문을 하시면서 뭐 10% 할인 혜택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셔서 저희 공공배달앱이 전국에서 이제 잘 되고 있는 배달앱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춘천 시민의 배달 어플은 블럽업내로 꼭 좀 주문해서 춘천의 외식 업체도 살리고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 분들도 힘냈으면 합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